세훈아. 네. 혜진이 형, 여기는 정세훈이라고 우리 급사 일하러 온 친구입니다. 아, 그래, 반갑다. 자, 교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요, 목소리가 들린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 세훈아는 조심. 고개를 돌리면 풀 수 있다. 믿어지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세훈아, 내 이름을 부르고 먼 곳이 좀 부탁한다. 네, 무언가를 부탁한다. 고맙다. 뭐든지 말해요. 원하는 건 다 도움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는 나.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훈아. 예? 너도 글을 쓴다지? 아, 네. 궁금하네. 어떤 글일지. 그래, 너도 일만 하지 말고 글도 좀 쓰고 그래. 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우린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윤희, 너무 지나치오. 더 지나치긴 봐요. 우리라고 별다를 거 없어. 아직 긴 먼 고지 앞에서 머리도 따라 하얘지고 써놓은 걸 보면 부끄럽고 그래도 같이 헤맨다면 낫잖아. 그래도 우린 같은 작가니까. 예, 그럼 제가 다음번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약속한 거다. 네. 아니 혜진이 형,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기특하지 않소.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도 못 해본 그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너무 눈부셔서 난 바보처럼 눈물이 나. 이야, 역시 혜진이 형은 이 시대가 낳은 버금가는 작가요. 자, 잠깐만. 그런데 버금? 내가 으뜸, 형은 버금. 들어가시게. 으뜸은 밥이나 먹고 오겠어? 선생님 다녀오세요. 아, 그래. 왜? 예? 아, 저기 선생님, 선생님도 혹시 문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도 누군가의 편지글 하나에도 구원을 받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표현이 더 나을지 조심스럽게 고르는 그의 얼굴 느리게 또 급하게 움직이는 손길 손끝에서 종이 위로 쏟아지는 세상 내가 보는지도 모르는 그 얼굴에 걸린 햇살의 한 조각 꿈인지 현실인지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풍경이 너무나 거짓말 같아 벅차서 못난 나는 눈물이 나 부드럽게 헝클어진 머리칼 놀라운 글을 써내는 크고 거친 손 가지런히 종이에 올려진 손가락 손가락 끝에 걸린 햇살의 한 조각이 부서지네 공간에 울리던 목소리 멜로디 타자 소리 하모니 모든 풍경은 금빛으로 눈이 부셔 바보처럼 손이 떨려 손을 뒤로 감춰보아도 바보같이 눈물이 나 바보같이 눈물이 나